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 아마 이제 캐나다, 미국에서 캐나다 들어온 차량들이 많을 텐데 아직 오전이라 그러는지요. 아직까지는 붐비지 않습니다. 오후 돼가면서 아마 캐나다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이 붐빌 거고요. 양방향 지금 엠버서더 브릿지는 아주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변 차선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보니까 이제 캐나다로 들어오는 차선은 지금 세 개로 해놨어요. 여기가 이제 왕복 4차로인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차로는 지금 한 개만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런 것들도 여기 보도 측에서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캐나다 트럭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말을 집에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오늘 캐나다 트럭커들이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캐나다를 향해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일일이 지금 여기 보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차로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캐나다로 들어오는 차들이 이제 무대기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캐나다로 들어가는 트럭들입니다. 아, 미국 보도는 여기서 이제 내려다 보면 보이는데요. 거의 뭐, 한 게이트당 뭐, 두 대, 세 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승용차들도 아직까지는 붐비지 않습니다. 오늘 까지 근무하고 아마 오후부터 이제 양쪽 방향이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주 한산한 디트로이트 보도입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차는요, 이제 엑스레이나 아니면은 그 I-94나 이제 비자 관련 이제 그리고 또 저기서 인스펙션 짐 검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빠지는 거고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다 통과돼 가지고 인터스테이트를 타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올 겨울에 마지막에 엑스레이를 한번 찍고 갑니다. 엑스레이. 이 미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예. 화물에도 뭐가 문제가 있을까 봐서 엑스레이를 찍어줍니다. 이 큰 트럭 자체를 엑스레이를 찍어줘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엑스레이가 있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 엑스레이 찍는 동안에는 이제 드라이버는 이제 거기 방사능에 이제 노출될까 봐서 따로 그 웨이링 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는 그대로 그 세워놓고 그 웨이링 룸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이제 엑스레이가 끝나면은 뭐 가라고 이제 드라이브 세이프티 그러면은 이제 가는 거고요.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이제 더블로 걸릴 때가 있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또 의심스러우면은 이제 독에다가 대라고 그럽니다. 독에다가 대면은 이제 짐을 또 다 내려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냥 그 짐이 실은 상태에서 그냥 육안으로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짐이 낮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이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어차피 들어오는 입국 절차가 모든 이제 신원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해야 되니까 이제 비자 관련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시 받아서 나가고 그렇게 관련 합니다. 그러니까 비자가 승인이 됐는데 이제 캐나 이제 그 출입국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I-94라는 것을 이 친구들이 그 90일 만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90일간의 유효한 것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90일 동안은 이제 그걸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90일이 다 되면 다시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또 오피스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다 그렇게 하고 다녀요. 출입국 관리. 이제 저도 얼마 전까지는 3개월에 한 번씩 I-94를 이제 받아서 이제 갱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은 그냥 그게 필요 없어요.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는 I-94가 필요 없습니다. 여권만 이제 서로 이제 미국하고 그렇게 협정이 됐겠죠. 옆 동네 사니까 이제 서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서로 믿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출입국 관리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트럭커를 하면서는 이제 미국을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게 막 금방금방 3개월이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을 신청해가지고 시민권을 이제 작년에 이제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한국 여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이제 무비자 이제 3개월을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 뭐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 I-94는 뭐 비자가 아니에요. 그냥 출입국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주는 그 출입국 관리하는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거지. 그 비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트럭커로 취업을 해도요. 별따로 뭐 비자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는 이제 다른 여기 트럭 회사들이 한국 사람들도 다른 동남아나 다른 나라처럼 이제 비자를 받아야 비자가 있냐, 미국 가는 이제 비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당황해가지고, 그래요. 없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 트럭 회사들이 그 시스템을 잘, 아니, 그 비자 관련해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비자를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비자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이제 무비자로 이제 캐나다는 6개월, 이제 그 미국은 90일 동안 이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럭 회사들이, 다른 뭐 동남아 국가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비자가 있냐고 이제 취업하러 가면은 인터뷰할 때 보면은 비자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제 뭐 이거 뭐또 별도 비자가 필요한가 해가지고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 별의별 비자를 다 신청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우리는 그냥 비자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만 설명해주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 비자 아니 여권 파워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강하다는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 여권이 그만큼 파워가 세졌는데요. 요즘은 뭐
국가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트로이트 보도를 이제 무사히 오늘 통과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인디애나폴리스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 겨울을 끝내는 이제 겨울비가 이제 엄청 내렸던 어제, 그리고 오늘 여기 미시간 이쪽도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만은 가끔 이제 조금씩 비가 내리다가 말다가 이제 끝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따뜻했던 겨울, 그리고 또 한꺼번에 눈이 많이 쏟아져 가지고 많은 그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다른 겨울에 비하면은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안 와 가지고 또 이제 이게 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 집중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동부 지역들은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겨울 가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75번 미시간입니다. 운반 중인 차를 들이박았어요. 여기 코너링을 하다가 오 마이 갓. Hey, come on, get out of here. 이 차가 좀 급했어요. 급해. 예, 여기서 이제 30분 브레이크를 하기 위해서요. 여기 트럭스탑에 들어왔는데 여기 트럭스탑 내에서도 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삼각보다도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노란 트럭이 앞에 부분이 올마트 트럭이 여기서 꺾어 버렸어요. 바로. 그러니까 쭉 빠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좀 급하더라고. 제가 거기서 조금 전에 이제 거기서 백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백킹 나서 이제 주차를 하려고. 그런데 보통 다른 차가 이렇게 백킹을 하면은 좀 기다려줘요. 기다려주는데 이 차는 내가 백킹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조금 생기니까 막 그 사이로 그냥 막 빠져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좀 급하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 그 공간에 방금 제가 빠져나온 공간에 오른쪽에 이제 차가 하나 또 고장 나 있었고 거기서 이제 한 군한차가 거기서 견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급하니까 충분히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턴을 해야 되는데 그 머리만 나오니까 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트럭 드라이버로서는 완전히 빵점입니다. 이거 계속 이제 그분이 뭐 트럭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보통 초보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를 많이 몇 번 봤어요. 제가 요즘에 뭐 트럭스탑에서 종종 봅니다. 너무 빨리 꺾어버리고 그 전에 제가 미국에서도 저쪽에서 다닐 때 제가 파킹을 해놨는데 그 친구가 저를 그냥 완전히 꺾어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범퍼 부분을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트레일러 뒷바퀴가. 그래 가지고 거기서 뭐 그 친구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트럭스탑 안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 침착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먼저 가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면 운전하다가도 그런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벌써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게 안 보입니다. 이 사람 뭔가 급해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데 지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냥 다 지났다고 생각하면서 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빠르다고 빠른 게 아닌데 저러면 더 늦어지잖아요. 훨씬 뭐가 급하다고 제가 주차하는데 막 그 틈에 빠져나가려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게 좀 드라이버로서 그 에티켓이 없구나. 보통 다 기다려줘요. 트럭 드라이버들은 상대 차가 움직이고 있으면 내가 공간이 없거나 상대가 주차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런 게 에티켓인데 이 친구는 좀 급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 사고가 나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아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딱 있더라고요. 바로 딱 그게 이번 바로 제 앞에서 벌어졌던 그 사고의 그 모습입니다. 그전에 이제 보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도에서도 그 통과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좌회전 해야 되는데 이제 충분히 빠져가지고 했는데 그 전에도 제 앞에 있는 차가 그 친구가 이제 보도 통과를 이제 하고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나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좌회전 해야 되는데 좀 빠져가지고 좌회전 해야 되는데 바로 꺾어버려가지고 트럭 뒤에 바퀴가 거기 보도에 거기 펜스를 완전히 그냥 올라타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럭은 항상 내가 앞에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뒷바퀴가 제대로 빠져나오는 것까지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나왔다 해가지고 뒤에 신경 안 쓰고 그거 돌려버린다는 것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 평상시에 뒤에 뒷바퀴를 안 보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냥 앞에만 빠져나왔으니까 그냥 됐다 생각하고 꺾어버리니까 그 난데없이 거기도 군한 차량이 군한당하게 생겼어요 지금.